한번 먹으면 꼭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누구나 좋아하고 언제나 사랑받는 레시피. 우리 집 밥상의 1등 공신 인기 요리 연구가 이보은. 일단 요리는 굉장히 쉽게 또 간편하게 만들어야 아주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 각자 나만의 레시피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조리법, 그다음에 나만의 방법을 같이 노하우를 합산을 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보다 쉽고 빠르게 요리를 아주 맛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군침도는 특별한 레시피를 선사한다. 상큼한 비타민 같은 이보은 선생님의 알짜배기 요리 노하우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광희와 건강을 책임져 주실 이보은입니다. 선생님, 네. 건강 요리는 집밥 많은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선생님은 어떤 집밥을 만들어 드세요? 제가 집에서 즐겨 먹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리가 있어요. 어떤 요리인데? 바로 약도라지 불고기와 바삭바삭하게 불고기 먹는 거예요. 아, 불고기요? 네, 그다음에 얼갈이 배추나물이에요. 두 음식의 조합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말만 들어도 피로가 쏙 풀리는 기분인데요.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도라지와 불고기가 만나 맛있게 구워졌다. 맛과 영양이 가득 담긴 약도라지 불고기와 손쉽게 만들어 신선하게 즐긴다.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얼갈이 배추나물. 재료 살펴볼까요? 약도라지 불고기 재료는 소고기, 도라지, 소금, 물엿, 채썬 마늘, 송송 썬 쪽파, 통깨. 소고기 양념 재료는 간장, 매실청, 다진 마늘, 청주,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 얼갈이 배추나물 재료는 얼갈이 배추, 소금. 양념장 재료는 국간장, 매실청,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약도라지 불고기와 얼갈이 배추나물. 재료 준비 끝!